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책 하나, 주말도 다가오고 해서 책 하나 소개하려고. 여러분께 언젠가 한번 소개한 책입니다. 자본주의의 매혹이라는 책입니다. 자본주의의 매혹. 두껍죠? 아우, 골치 아파요. 6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리 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JERRYG, 제리, G, 점 찍고, 멀러, MULLER 이라는 이름을 쓴. 이 책은 자본주의의 매혹, 돈과 시장의 경제 사상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의 매혹의 측면에 대해서만 쓴 책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징그러움이랄까, 냉혹함,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쓰여졌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이 책은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시장, 돈과 시장에 대한, 말하자면 시장에 대한 굉장히 역겨움을 표현한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볼테르, 애덤 스미스, 유스트 메저, 에드먼트 버크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을 쓴 유명한 보수주의자고, 프리드리히 헤겔, 칼 마르크스, 매튜 아놀드, 게오르그 짐멜, 베르트 존 바르트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좌익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게오르그 루카치, 한스 프레이어 이렇게 가면 뭐이 공동체 또는 총체성에 대한 철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냉혹하게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죠. 슘페트. 그 자본주의는 뭐 결국 사회주의로 바통을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던 케인즈, 허버트 마르쿠제. 마르쿠제 같은 분은 1차원적 인간 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 마르쿠제는 그야말로 심각할 정도의 그 자본주의 비평가죠. 그 특히나 그 자본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소비 행태를 비판한 그런 분이죠. 욕구를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기업들이 이 사람의 욕구조차 조작하고 만들어진 욕구를 말하자면 느끼게 해주는 섬뜩한 얘기죠. 마지막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오늘은 유스투스 메저 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스투스 메저, 아마 이 책은 제가 두고두고 한몇 번에 걸쳐서 탈 텐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스투스 메저라는 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점잖게 생겼죠. 착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1720년에서 1794년, 지금 유스투스 메저, 애덤 스미스, 에드먼트 버크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뭐몇년 차이씩 뭐 이렇게 나는 에드먼트 버크, 애덤 스미스, 유스투스 메저 이렇게 됩니다. 유스투스 메저라는 이분은 독일에, 지금은 뭐잘 살죠. 오스나브리크라는, 서부 독일의 오스나브리크라는 네덜란드 국경 쪽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도시의 귀족으로 살아갔던,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 막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공업 방식이 들어오면서 그 시골의 오스나브릭이라고 하는 아주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도시의 경제가 파괴되어 나가는 과정을 방어하고 비판했던 자본주의 반시장 주의자의 전류,
최초의 절규라고 할까?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시장경제의 호교, 시장경제라는 것은 불업체제가 어떻게 되고 해서 대량 생산을 해낼 수 있고 규제를 풀고 시장을 장려, 시장과 교역을 장려함으로써 말하자면 새로운 문명의 영역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이 유스투스 메저라는 사람은 시장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장 경제를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반시장론을 펼쳤던 그런 시골 귀족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시장이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서 기인된 경제적 근간을 해침으로써 문화 다원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 주장의 골자였습니다. 이분의 주장을 이 책에서는 비평 없이 쭉 요약 정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 도시는 오스나브리크 베스트팔리아 지역입니다. 베스트팔리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소위 베스트팔리아 최초의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불리는 베스트팔리아 협정이 바로 이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1648년이죠. 그러니까 그 베스트팔리아 협정이 체결이 되고 유럽의 주요한 국가들이 국경이 만들어지고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서의 영국이 이제 세계 제국으로 막 나오던 그 순간에 독일의 품위 있는 시골 귀족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도시는 아직은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변방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도시에서 만드는 분업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 이분은 길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의한 간의 수공업적 생산 방식이 살아있는 오스나브릭이라는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가격도 싼 좋은 물건들이 막 이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분의 주장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책이 정리한 겁니다. 첫째, 국제시장은 지역의 전통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 여타 지역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과 시골의 길드들이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경쟁하게 됨으로써 길드의 전통적 생산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또 그럼으로써 그것과 얽혀있는 사회정치적 토대도 함께 무너진다. 결국 시장은 문화의 독창성, 다원주의를 파괴한다. 자본주의가 진척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좀 더 광범위한 시장에 의해서 파멸을 맞게 될 거다 하는 게 이 사람 주장이죠. 제가 이 주장의 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간접화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화법으로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화법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길드 경제, 시골의 중세적 경제 질서를 옹호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반대지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오스나브릭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세련된 도시고 그렇습니다. 만일 이분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도시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던 수공업자들을 역시 성내에 오스나브릭의 여러 길드 중에 하나에 소속됨으로써 자신의 대표를 가지고 있었다. 길드는 어떤 길드가 있냐? 대장장이, 구두장이, 제빵공, 제화공, 푸주환, 모피공, 보석세공사, 목수, 주화공, 가발공, 재봉공, 외과의사, 의류제조공, 아마포직조공들이 서로 별도의 길드를 가지고 있었다. 요즘 의료 분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도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의사들이 벌이고 있는 파업, 여러분들은 파업이란 말을 싫어하시죠? 파업, 민노총보다도 못한 파업이죠. 의사들의 길드, 서로 별도의 길드를 갖고 있습니다. 각 길드의 회원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길드의 장인을 선택하고, 이 장인들이 다시 시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그렇게 해서 길드에 소속된 수공업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뷰르거, 즉 시민이 되는 것이다. 길드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 정책이라는 것은 그들의 상근에 다른 상인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그들의 상품을 팔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맞죠? 대장장이, 구두장이, 제빵공, 제화공, 푸주환, 모피공, 보석세공사 등등은 뭘 하느냐? 길드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대표, 장인, 또 대표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 등의 정책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의 진입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그들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팔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분은 근데 그걸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 유지가 된다. 근데 그런 도시는 이미 아니죠. 혹시 누가 그 침입을 하면, 길드는 그것을 몰수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길드는 새로운 견습공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컨트롤한, 자세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의과대학생 몇 명, 딱 정해놓고, 더 절대 못 늘리게 하는 거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직업 선택의, 직업의 자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거. 네. 그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파괴. 근본적으로 시장이란 지역의 직업 수공업자들, 농부들의 전통적 요구, 그리고 사회의 정치적 구조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다. 시장은. 왜냐하면 시장이 도시 주변 지역의 가부장적,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나브리크라는 도시의 시민, 수공업자, 그리고 독립 소작농들은 늘이 이 도시의 주인이고,
이 도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당은 도시의 하수인들인 소매상과 보부상들이다. 소매상들은 오스나브리 그 외부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그들이 상점에서 팔았다. 이러한 상점은 단순화 또는 집중제조, 그 당시에는 분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화시키는 것 또는 집중제조하는 것. 아담 스미스가 왜 오핀 얘기를 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집중제조. 그러니까 시골에서 하나하나 갈아서 핀을 만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에서 공장제로 이 사람은 딱 하나하고 넘기고 하나하고 넘기고 하면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 핀 하나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이 그 당시에는 단순화 작업 또는 집중 제조 작업이라고 부르던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서 그 전에는 오스나브르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만들 자기들의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던 거를 도시에서 이제 런던 또 독일의 대도시 이런 데서 만들어져서 시골로 이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보니까 물건이 훨씬 좋은 거예요. 단순화된 산업, 말하자면 분업에 의해 돌아가는 산업은 생산공정의 단지 일부분만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의존적 관계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단순화로 만들어진 상품은 그 지역의 수공업자가 만든 물건보다 질이 좋고 값도 싸다. 그래서 이 유스투스 메저라는 시골의 귀족이 추산하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니까 오스나브리크에 수공업자들의 길드의 말하자면 길드에 속한 수공업자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 말하자면 도시의 공업 도시의 기업 공업 기업들을 너희 물건을 파는 소규모 상인들은 세 배로 뛰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메저가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은 거지조차도 커피, 홍차, 그리고 설탕을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아, 그게 이제 시골 귀족에는 못마땅한 거죠. 커피, 홍차, 설탕이 요즘은 그릉뱅이도 생필품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분석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도시에서 만들어져 오는 상품들이 시골을 침습해 들어오는 것은 왜 그러냐? 도시에서는 취향과 스타일이 항상 변하고 있다. 장 보드리아르의 상품론하고 똑같죠. 그 원조입니다. 취향과 스타일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눈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이야, 좋다. 도시의 소매상이 도시의 변화를 몰고 오는 하수인이었다면 보부상은 시골에서 시장경제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하수인들이다. 유행은 시방 소도시의 가장 큰 약탈자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지방의 소매상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선조들은 시장의 자유 없이 살기를 원했다. 그들은 잘 들으십시오. 재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태인을 추방시켰다. 왜 그토록 엄격했던 것일까? 그것은 주민들이 매일매일 유혹을 받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기만당하고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보지 않으면 유혹당할 일도 없다고 우리 선조들은 생각했다. 보부상들은 농부나 시골
부인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도록 유인하고 있다. 그 물건들은 보부상들이 농부들과 그 부인들을 깨어내고 있었던, 꼬셔내고 유혹하고 있던 그 유해하고 매혹적인 물건이란 과연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비단으로 만든 수건, 플랑드르산, 플랑드르는 바로 인근입니다. 네덜란드 쪽에. 산 아마포, 가죽장갑, 양털로 된 양말, 금속 단추, 거울, 목화로 짠 모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칼, 바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복, 이때까지도 아마 내복이 없었을 겁니다. 내복이, 유럽의 내복이 아마 1800년도 되어서 아마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시골 사람들을 매혹하고 유혹한다고 이분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 미덕, 공공선 이런 것은 없어지고 점점 상업주의적이고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 그리고 시골에 새로운 빈곤층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고 이 임금노동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시골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딱 짜여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누구든지 어느 집에 누구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재산이 얼마고 하는 게 빤히 아는데 이제는 그런 거로부터 빤히 아는 것으로부터 이탈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는 바야흐로 시민권의 전제 조건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부유의 사람 즉, 피고용인, 네덜란드 이주인, 일시적 체류자 등 완전히 새로운 계층들이 부상하고 있는 거다 하고 지금 이분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당시의 주요 세계관을 지배했던 근데 이분의 글을, 유스투스 메저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자본주의를 세계적 규모의, 그 당시는 뭐 런던, 독일의 대도시, 바로 그 옆에 있는 오스나브리크라고는 조그만 도시의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느끼죠. 세계적 차원에서의 그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모여서 반시장의 그런 그 소위 좌경적 또는 좌파적 이제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 도시와 소위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어떤 소외되는 느낌, 분리되고 격리되는 느낌, 자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뭐 사면 자기도 따라 사야 되고 하는 이런 과시 소비라든가 추종 소비 또는 따라가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그 다음 장이 이제 에드먼트 버크입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을 쓴 이제 에드먼트 버크가 나옵니다만은 이 버크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이제 공산당 선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차례차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반시장론자 유스투스 메저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